따로. 네. 재밌네, 저거. 뭐 이런 건물이 식민지 때 건물들이죠. 아, 이쪽 벽면을 보니까 이건 앞은 그러면. 벽돌 같아서 현대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일본식 목조인 거고 일본식 뒤는 목조. 겉도 목조인 일본식인 거. 아, 이건 진짜 전형적인 건물이죠. 아, 진짜 그렇다, 이 건물. 예, 이 영도, 이 깡깡이 골목 전체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예. 시대에 요로 옆에 약간 예쁘지 않은 다방 건물이 그런 거고 유명한 네. 다방입니다, 여기. 어, 양자방 지금도 있네. 1년 반 전에 제가 진짜 여기 김영관 씨예요. 1년 반 전에 이쪽에 뭐 사연이 있어서 왔었거든요. 여기 야 쌍화탕 기가 막힌데. 딱 계란 넣어가지고. 계란 넣어서 쌍화탕. 쌍화탕. 아, 명품 맛 쌍화탕. 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밤이면 네. 모르고 여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아, 일로 걸어오다가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바로 바다인데? 그래서 주정차 금지해서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아, 대박. 아, 이걸 공공예술 작품으로.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 뒤로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예. 사고가 안 난답니다, 그 뒤로. 예, 다행이네요. 그냥 오다 보면 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곳곳에 그렇게 좀 위험한 곳에 오히려 이렇게 조형물들을 세워서 안전을 또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이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네요. 네, 아, 그래요. 그래야지 저 마을 자체가 보물로 이렇게 그렇죠.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여기는 완전히 그 공업지대. 그리고 좀 약간 음산한, 스산한 분위기? 아하.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 벽면에 지금 이제 이 마을의 역사를. 아, 여기 좋네요. 네. 여기 역사. 여기 역사 나오네요. 다나카 조선소. 네.